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그런 미국식 영어에 대해서 내용은 어떻게 조금씩 다른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간단히. 올리버 쌤님 거 먼저 볼까요? 이분 거는 목차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틀리는 표현, 한국인이 자주 쓰는 어색한 표현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는 중점적으로 미국 문화로 한발더 들어가는 표현들, 미국인을 당황하게 하는 표현들, 요거를 중점적으로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타일러님 것과 이렇게 미국인의 관점에서 뭐본 거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흥미로운 것만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여기서 올리버 쌤이 얘기하시는 거, 윌의 표현, 우리 윌을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쓰잖아요, 우리가. I will,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너무 강한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I will, do it 그거보다는 좀더 가볍게 표현으로 쓸 때는 줄여서 I'll 우리가 I라는 표현 줄인 표현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큰 차이를 있는지는 전 그렇게 느끼지 인지하고 있지 못했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강한 I will은 반드시 해야 할것 같은 강한 표현이고요. I'll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예,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표현인데요. I'm good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Do you want a glass of wine? 이렇게 물으면 I'm good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러면 아, 우리 같은 아들도 그렇지만 I'm good 하면 좋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좋다는 표현이 아니다. 오히려 이거는 반대의 표현이다. 그래서 Do you want some glass of wine? 이러면 I'm good. 이렇게 하면은요, 괜찮아. It's alright. I'm okay.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안 마시겠다는 뜻인데, I'm good 하니까 좋아. 줘. 와인 한잔 마실게. 이렇게 잘못 표현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잘못 알아들을 수 있다니까, 그거 유념해 주시고, 이런 표현, 이렇게 아주 유용한 표현이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 책에. 다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 또, 우리 영어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 혼자 했다라고 표현할 때, alone을 쓰는데요. So, did you study abroad to learn English? 이렇게 물으면, No, I studied alone. 이래요. 외국에서 공부했니? 이러면은, 아니, 나 혼자 했어 할때 언론 쓰는데 그게 아니라 이 언론은 신체적으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혼자 고립될 때 쓰는 표현이 언론이래요. 그래서 우리 홈 언론 있잖아요. 그 영화. 그럴 때 쓰는 거지. 이렇게 나 혼자 공부했어 할 때는 어떤 표현 쓴다고요? All. 아, 그리고 on my own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on my own도 우리가 알고는 많이 있어요. 근데 입에서 잘안 나오죠. 그래서 I learned to read on my own. I learned Korean on my own. 이렇게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죠. On my own. 정말 참 미국식 표현인데도 잘 입에 안 나오는. 우린 alone 이렇게 쓰는 그런 표현. 아, 정말 유용하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상식적으로도 잘쓸 거. 자, 이제 제가 초점을 맞출 부분이 바로 이 표현인데요. 미국 문화로 한발더 들어가는 표현. 또 미국인들도 요거 표현 먼저 가볼까요? 제가 이거는 뒤에 그 퀴즈로서 행겨로 한번 소개해드리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퀴즈가 이렇게 나와요. 아, 그리고 이렇게 다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그럴 시간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바바리맨 아시죠? 바바리맨. 아, 어떤 분인지 아는데 영어에도 표현이 있다고 하네요. 그게 바로 플래셔라고 그래요. 플래시 우리 카메라 플래시 터지듯이 플래셔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 내밀고 이러는 사람 플래셔. Catch that flasher라고 한다는 거. 아, 재밌네요. 그리고 아, 또저 재밌게 읽은 게 여기 6번. 내 알통 좀봐할때 우리 알통이 영어로 뭐 머슬인가요? 이렇게 해서 할것 같은데 알통이라는 말이 있다네요. 얘네들이 쓰는. 그래서 check out my 알통이 뭘까요? guns입니다. guns, gun. 우리 총 있잖아요. gun이
단수로 쓰이지 않고 S가 붙이면 guns 해가지고 알통이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해요. 꼭 알아두세요. Check out my guns. What happened to your guns? 이렇게 쓴다고 하네요. 네 알통 웬일이야? 막 이런 거. 예, 그렇게 재밌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한두 가지 더 재밌는 표현을 한번 볼까요? 이거 재밌어요. 아우, 영어로 나 힘들어 할때 우리나라 사람 I'm hard 많이 쓴대요. H-A-R-D, hard, 힘들다는 거, 딱딱하다는 표현. 이거를 쓰면 I'm hard 하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거시기가 딱딱해진다는 뜻으로 들린대요. 그럴 수도 있다니까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이겠죠? I'm having a hard time doing something 할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I'm having a hard time because of my project. I'm having a hard time with my son. 뭐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니까 having a hard time 쓰지 I'm hard. 나 힘들어 죽겠어 할때 I'm hard 쓰지 않아요. 조심하고요. 아, 그다음 표현 세 번째 요난 강아지를 좋아해 할때 우리 I like dog. I like sheep 이렇게 쓰는데요. 조심해야 될 게. I like dog 하면 dog 개고기를 좋아해 이렇게 들을 수 있다네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S를 붙여주래요. 그래서 I like dogs. I like horses. I like 뭐 있죠? I like cats. 이렇게 S를 붙여 동물에게 S를 안 붙여주면 고기로 착각을 한다니까 꼭 주의해서 쓰세요. 예. 그리고 여기 new face도 있어요.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할때 I want a new face 이렇게 말한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면 이 외국 사람은 어떻게 알아듣는데요? new face니까 새로운 얼굴을 갖고 싶구나. 성형 수술을 surgery 성형 수술을 하고 싶구나 이런 말로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그 new face 우리 그거 말하는 건 someone new잖아요. Someone new. I want to meet someone new. 이 말을 하는 건데 I want to new face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그것도 쓰셔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I want to meet a new woman. I want to meet new man. 뭐 이렇게 쓰라고 하시네요. 아, 재밌습니다. 야, 여기서 이렇게 많은 재밌는 거 있는데요. 뭐 아빠들 팬티 넉넉한 사각 팬티가 박서라고 하고 아주 삼각 팬티는 브리프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재밌게 봤네요. 여기까지 올리버 쌤의 예, 이렇게 올리버 쌤의 꿀팁 영어 소개해드렸고요. 이 올리버쌤 꿀팁 영어에는 이렇게 핸드북, 일일 표현 공부 수첩이 있어요. 이것까지 함께 활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여기에 또 다른 표현들이 짧게 짧게 그날그날 할수 있는 표현들이 있으니까 아주 유용하죠? 다음으로